4번 수업 진행에 대하여 같이 읽어보시면 시작. 수업 진행에 대하여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었지만 집중하여 진취하지 않고 자신의 세계에 빠져있다가 계속 같은 유형의 질문을 번갈아가며 여러 생각을 쓰게 되죠. 네, 이럴 때는 수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자꾸 질문을 해야 되는 애들, 그런 애들에게는 수업 서기의 1인이라고 해서 볼펜과 수첩을 사다 줘. 너 그러면 네가 또 특히 이제 ADHD 애들의 경우는 질문하기 전에 정리 좀 해봐. 너의 질문을 그냥 날려버리긴 아까워. 이렇게 꼬셔. 그리고 볼펜과 수첩 사주죠. 그 다음부터 질문을 안 해. 왜냐? 적으려고 보니까 까먹었어. 그게 왜냐, 얘네들이 왜 말을 하느냐면 까먹을까봐 자꾸 말을 하는 거야. 그게 잘 이용하시면 되고, 그리고 이 공방도 선생님들 우리 아이는 왕의 DNA를 가졌어요. 그게 다 그 전말이 드러났어요. 정말 드러난 게 그게 사설 상담 기관의 자료랍니다. 그 아빠가 쓴 게 아니라 그 사설 상담 기관에서 ADHD 닮는 법이에요. 그러니까 그걸 뚝 잘라놓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좀 황당한데 이거는 도움이 돼요. 보리건빵. 그 ADHD 애들에게 거기 좀 그 보면 저는 ADHD를 운이 좋게도 98년도에 만났어요. 그러니까 25년 전에 만난 거죠. 그러니까 뭐 특이한 애를 만나니까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. 그걸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ADHD 아이들은 교칙이 허용한다면 껌도 싫대요. 왜? 움직이면 애들은 활성화돼. 그래서 근데 껌을 줘버렸더니 얘네들 껌을 아무데나 붙이네. 그 어디다 붙였는지 몰라. 또 먹을 것도 아니면서 왜 거기다 붙이냐고. 그래서 이제 제가 쓰기 시작한 게 바로 이 보리건반이에요. 네, 제가 좀 애들이 뭐 해서 맞추면 그냥 건반 하시죠. 그래서 그렇게 희한한 게 학습지를 한다고 네. 아, 이거. 근데 이게 집에 나가면 안 먹습니다. 근데 귀여운 게 교문을 지나가면 맛이 달라요. 자, 두 개씩 드셔보세요. 그리고 특히 ADHD 애들이 먹는 거 엄청 맛있어요. 이거 준다고 하면 하고 와. 또 먹어.